소드는 폼 컴포넌트와 폼 컴포넌트 HTML 두 가지를 같이 좀 다시 보려고 해요. 폼 컴포넌트 구성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 펑션이 제일 먼저 정의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핸들 이벤트 펑션이 있어요. 핸들 이벤트는 validate와 save가 있죠. 있고, 그리고 save 이벤트. 그러니까 이벤트가 validate 이벤트일 경우에는 얘가 억출되고, save 이벤트는 얘가 억출된단 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save first 구성이 되어 있고, 얘 호출하는 것이 private 펑션 두 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save first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두 번째 아기먼트가 edit인 경우와 new인 경우, 각기 다르게 호출되죠. 그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케이스 문장입니다. 케이스 문장은 우리 이전에 공부를 많이 했었죠. 예제도 다 나와 있으니까, 혹시라도 케이스 문장이 조금 헷갈린다 그러면 여기 있는 예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요. 케이스는 패턴 매칭입니다. 여기 이 펑션을 호출해서 리턴되는 값이 요구일 경우에는 얘가 호출되고 실행되고,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애인 경우, 이 경우에는 new인 아니죠. 이게 리턴됐을 경우에는 이제 얘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둘다 null reply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요 펑션은 어디 있나요? 타임라인 업데이트 포스트. 이 펑션은 여기 철프의 타임라인 여기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되게 철프 디렉토리에 있는, 여기 철프 디렉토리에 있는 펑션들과 모듈들을 철프 웹에서 불러서 씁니다. 그죠? 철프 웹에 있는 것을 철프가 불러서 쓰는 게 아니라 철프에 있는 것을 철프 웹에 불러서요. 그렇죠? 기본입니다. 디폴트입니다. 그 순서를 굳이 정의를 하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유저가 있죠. 사용자가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내고, 꼭 유저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유저나 뭐 혹은 시스템이나 혹은 뭐 네트워크에서 이벤트를 만들어내고, 그럼 이벤트를 처리하는 것은 누가 처리를 하냐니까 바로 웹으로 돼 있는 디렉토리 처리를 하죠. 지금 같은 경우는 철프 웹입니다. 철프 웹에서 이벤트를 받았어. 그런 다음에 이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뭔가를 불러온단 말이에요. 불러오는 게 누구냐니까 컨텍스트 파일을 불러옵니다. 어디 있나요? 컨텍스트 파일이 철프 디렉토리 있죠. 철프. 그죠? 컨텍스트 파일은 뭘 불러나요? 얘들은 마찬가지 스키마 불러죠. 스키마 파일. 어디 있나요? 마찬가지 철프에 있습니다. 그죠? 그럼 스키마 파일은 또뭘 불러오냐니까 미그레이션 파일. 미그레이션 파일. 얘들 어디 있죠? 얘들은 프라이빗 디렉토리죠. 이 흐름이에요. 그냥 걸어. 간단합니다. 자,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건 철프 웹이고, 얘가 뭘 처리할 때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받아서 먼저 컨텍스트 파일을 거치고, 컨텍스트 파일은 다시 스키마를 불러오고, 이 스키마잖아요. 스키마는 프라이빗, 여기 있죠? 프라이빗에 있는 미그레이션 파일, 리퍼죠. 리퍼 미그레이션. 여기 있는 얘를 참조를 해서 DB와 대응을 합니다. 이때 DB와 대화하는 수단이 바로 리퍼 파일입니다. 그죠? 리퍼 파일 어디 있나요? 쭉 올라가서 여기 있죠? 이게 리퍼 파일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구성입니다. 그래서 폼 컴포넌트의 프로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업데이트 펑션이죠. 업데이트 펑션은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그러니까 폼 컴포넌트라고 하는 이 모듈, 이 모듈을 호출하는 시점에 자동으로 실행되는 펑션이 업데이트 펑션이에요. 마운트 펑션하고 같이 실행됩니다. 마운트 펑션. 제일 먼저 마운트가 스테이트를 만들어내고, 그런 다음에 만들어진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것은 업데이트 위리 어자인즈. 어자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폼 컴포넌트를 호출할 때 전달된 아규먼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으면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여기에 들어가죠. 어자인에 들어가서 요 아규먼트를 통해서 뭐예요? 소켓을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운트와 업데이트가 같이 됩니다. 대충 대략적인 내용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얘를 호출하는 시점 볼까요? 보시면 이제 이게 폼입니다. 이게 렌더 펑션이란 말이에요. 렌더 펑션이 폼 컴포넌트 안에 있으면 렌더 펑션을 실행을 하고, 그죠? 순서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운트하고 다음에 업데이트하고 다음에 렌더하는 거예요. 렌더. 렌더 펑션이 폼 컴포넌트 안에 없으니까 같은 이름의 이 HTML 파일을 불러와서 실행합니다. 보시면 이제 앱 기호가 붙어 있는 건다 뭐라고 했나요? 앱 기호가 있는 것들은 다 소켓에 있는 값들입니다. 소켓에 있는 값들은
소위 말하면 소켓 어자인지에 있는 값들이에요. 앱 기호를 붙여서 불러서 쓸 수가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렌더 펑션이 요펑 컴포넌트가 얘를 렌더할 때는 소켓을 던져준단 말이죠. 소켓을 던져주면 그 소켓의 의자인에 있는 값들을 불러서 이러한 HTML 문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폼입니다. 폼포라고 하는 게 있죠. 폼포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는 게 뭐냐는 거죠. 폼포는 매크로요. 우리 아직 공부를 하지 않은 매크로인데, 예, 요 매크로인데 폼을 만드는 매크로입니다. 그래서 아규먼트로서 이런 아규먼트 changeset이라는 아규먼트를 전달하고 있어요. 이 changeset이 무엇인지 요거는 우리가 4교시, 액터,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일단 changeset은 뭐냐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여기에 changeset입니다. 이 펑션을 호출해서 포스트를 넣어서 뭐가 여기서 리턴 되는 게 있죠. 요 리턴 되는 게 changeset이에요. changeset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입력하기 전에 준비되어진 무언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라면, 아침에 제가 김치 사발면을 먹었는데, 김치 사발면을 먹을 때는 뜨거운 물을 부어서 먹는단 말이에요. 뜨거운 물을 붓기 전의 상태, 그게 changeset입니다.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 그것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폼을 만들 때는 어떤 뭔가 준비를 뭐라고 해야 되나, 뭔가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있어야지 데이터베이스에 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데이터베이스에 넣을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치. 그게 changeset입니다. 수집하는 장치이자 그 수집된 데이터가 유효한 데이터인지를 판단하는 장치. 예. 그래서 이 changeset을 거쳐서 반드시 데이터베이스에 넣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아규먼트가 첫 번째 changeset이고, 두 번째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덤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요런 이게 리스트입니다. 리스트가 하나 들어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ID, 이 폼의 ID란 말이에요. ID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피닉스 타겟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 폼에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그 이벤트를 누가 처리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그죠? 이 이벤트 처리하는 것은 마이셀프를 두고 있죠. 마이셀프는 누구냐니까 얘입니다. 얘와 얘는 같은 애란 말이에요, 서로. 같은 애가 지금 서로 둘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죠? 얘가 이벤트를 처리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벤트를 자기가 처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느냐? 있어요. 자기가 처리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디폴트, 이거 나중에 우리가 언제 공부할 거냐니까, 스테이트, 라이브 컴포넌트 시간이 있을 거예요. 라이브 컴포넌트를 자주 다룰 텐데, 라이브 컴포넌트는 스테이트리스 컴포넌트도 있고, 혹은 스테이트풀 컴포넌트 있어요. 라이브 컴포넌트는 뭐냐니까, 쉽게 말해서 영어 문장으로 치면 뭐 중문, 복문, 단문 이런 게 있잖아요. 복문, 뭐 I like swimming, I like 이런 문장은 되지 않습니다만, I will learn, I hope라고 그럴까요? I hope라고. hope 같은 뜻이 되겠다. hope, I will master Phoenix live view, in next year. 난 내년까지, in a few months. 몇달 내로 피닉스 라이브 뷰를 마스터 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게 뭐 말이 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보시면 이게 주어예요. 주어고, 그리고 호프가 동사죠. 그리고 데드 이하 전체 이만큼이 뭐예요? 이만큼이 영문법에서는 소위 뭐 목적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영문법은 이걸 뭐 보충을 하고 표현하더라고요. 컴플멘트. 보호죠. 목적어도 보호고, 보호도 보호고, 다 그냥 보충을 하고 하는 말로 통치던데, 뭐, 뭐든 간에 이걸 뭐, 오라고 표현하든, 시라고 표현하든 간에,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뭐예요? 이것 자체가 안에 보면은 또 주어 있고, 그 속에 또 동사가 있고, 또 그리고 피닉스가 있고, 라이브 뷰가 있고, 이걸 보충을 하고 얘기할게. 요즘 현대문법은 목적어와 보호를 합쳐서 보충을 하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걸 이제 부사어해서 adverbial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걸 부사어 A로 표현하더라고요. 최근에 뭐 잡지 하나 읽어봤던 이런 내용이 있길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시면 어쨌거나 전체가 주어 동사 그리고 이게 뭐 목적어 덤벤은 있고 그 속에 또다시 이것이 주어 동사 돼 있잖아요. 이게 컴포넌트입니다. 이게 컴포넌트.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은 우리가 라이브 뷰라고 하면은 라이브 뷰는 어떤 첫째 EX 파일이 있고 그리고 EX 파일 더하기 있으면 HTML, LEX 파일이 있거나 혹은 렌더 펑션이 있어요. 렌더 펑션 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HTML, LEX나 렌더 펑션 그죠? 이 속에 또 다시 이게 다시 이와 같은 EX 더하기 예, 뭐 렌더라고 할게요. 렌더 펑션 있으면은 렌더 펑션이 있는데 렌더 펑션을 뽑아보면은 분석해 보면 이 속에 다시 또 EX와 또 렌더 펑션이 있고 그죠? 또이 렌더 펑션을 뜯어보니까 그 속에 또 EX와 또 렌더 펑션이 있고 영어로 치면 복문이죠. 그죠? 복문입니다. 혹은 뭐 중문이거나 이게 우리가 말하는 라이브 컴포넌트예요. 근데 이 라이브 컴포넌트가 왜 중요하냐니까 뭐 나중에 또 스테이트풀과 스테이트 리리스 됐을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라이브 컴포넌트가 뭔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 마이셀프라고 하는 것은 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이 이벤트 이 폼에 발생하는 이벤트를 처리할 모듈이 누구냐니까 얘라는 걸 지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피닉스 체인지가 있죠. 그리고 피닉스 미터가 있습니다. 이벤트예요. 피닉스 체인지라고 하는 것은 이 폼에 무슨 글자가 바뀐다. 유저네임이 주피터 JUP 하나 입력할 때마다 얘가 호출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이브는 마지막으로 서브미트 세이브 있잖아요. 서브를 할때 얘가 호출되도록 돼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폼을 만들어내는 부분이고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니까 이폼 내에 각 필드들이에요. 얘들은 필드들이 바로 위에 정의된 폼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F 그리고 디노트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펑션 내에서 그 펑션을 자기가 자기를 참조하는 그 셀프 디노미네이션이라고 얘기하나요? 네, 그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만 보시면 이게 뭔지는 아시겠죠? L인 경우. 자, 텍스트 인풋 그리고 넘버 인풋 지금 이두 가지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폼입니다. 이해되시죠? 폼 컴포넌트를 이렇게 호출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폼 컴포넌트를 호출하면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진행된다고 했는데 폼 컴포넌트를 언제 누가 어디서 호출하는지 한번 코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